생방송 지금은 지방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입니다. 포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주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유쾌한 소식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포항 소식은 수소 중심 도시로 시작해볼까요?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는 시대. 포항시도 수소산업 기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총 사업비 416억 원을 투입해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수소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시설,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2일에는 포항시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 연료전지 보급, 수소버스 도입, 수소 배관망 설치,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4개 분야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포항,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배출 저감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소 중심 도시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14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데요. 포항시는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지난해 말 또 한 번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 참여 기회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하고 가족 돌봄 환경을 조성해왔는데요. 특히 성평등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둘 다 도울 수 있도록 시간 선택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 돌봄 서비스와 시민 참여형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하니까요. 더 나은 여성 친화 도시로 거듭날지 다들 지켜보자고요. 네, 수소 중심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정말 수식어가 많은 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팔색조 같은 도시인데요. 다양한 색깔과 매력을 가진 포항시의 다음 소식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6일 흥해읍 일원에서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에너지 복지 사업 대상 마을의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LPG 배관망과 관련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곳입니다. 포항시는 전국 LPG 배관망 시설 중 최대 규모로 이번에 최첨단 정보센터 종합 상황실을 최초로 설치해 에너지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였는데요. 중앙 LPG 배관망 정보센터와 연계해 점검, 모니터링, 순찰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도 13개 마을에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매진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역동적인 포항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이슈나 화제 인물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는 초대석 순서입니다. 포항이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경북 테크노파크 이영주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테크노파크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장 이영주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가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항시가 2차 전지 선두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 힘차게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2차 전지 산업이 글로벌 산업 패권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여서 2019년 8월 경북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의 특구 사업을 지정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까지 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20개 이상의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유치, 3천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22년 매출 7조 원을 달성하였고 2023년 이후 2차 전지 관련 1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2차 전지 선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2021년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포항이 이제 철강을 넘어서 2차전지에도 사활을 걸겠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경북의 2차전지 산업을 포항 철강산업 이상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2차전지 분야 최고의 인력과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항을 세계 최대의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지로 건설하여 2030년 양극재 130만 톤 생산 매출 150조 원 달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고 여기에는 전력, 용수, 폐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 첨단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포항은 철강산업단지의 6배 이상이 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2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저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차 전지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면서 전기차의 동력이자 핵심인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세계적인 동향이라든지 또 얼마나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지도 궁금합니다. 센터장님. 네, 2차 전지는 전기차 핵심 부품 중의 하나로 전기차의 주행거리, 속도, 안전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 규모는 저희가 흔히 반도체 시장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202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약 200조 원, 2030년도에는 500조 원 규모로 2030년도 반도체 시장 450조 원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실공히 글로벌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야 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와 반도체의 중요성만 알았는데 2030년이면 500조 원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 3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나라 내에서는 포항은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56%, 한국이 26%, 일본이 10%,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합쳐서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유럽과 북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는 이에 발맞추어 기업 유치 및 대규모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대구는 2차 전지 소재와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북은 구미, 경주, 영천을 중심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국내 양극재 생산량의 55%, 음극재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30년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산업 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중국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또 따라갈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 네.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사실 이 배터리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쓰고 나면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면서요. 네, 네. 전기차가 폐차가 되어 나온 배터리를 사용 후 배터리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이를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구분하여 산업에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 기준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은 약 60만 개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재사용, 재활용 산업에 응용 시 약 6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분야는 사용 후 배터리를 수리하여 전기차에 장착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ESS라고 알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뱅크,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분야는 사용 후 배터리를 완전히 분쇄하여 황산으로 녹인 다음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전지 핵심 원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원료는 다시 2차전지 생산에 재투입함으로써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전지 중앙관리센터에서 성능 검사와 연구 개발까지 이어지는군요. 근데 이제 2019년에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특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규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를 수거하고 성능 평가하여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재사용 기업에 공급하고 다시 쓸 수 없는 것은 재활용 기업에 공급하여 회수, 평가, 재사용, 재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실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규제 개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제의 특구는 지정 이후 총 6건의 법령 정비와 지역에 차별화된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고 전국 유일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규제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항은 R&D 중심이고 구미, 김천, 경산, 경주, 영천 이 남북권 자동차 산업별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5대 거점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영천은 자동차 부품, 구미는 그 전자기업을 그 중심으로 한 전기차 핵심 부품. 네. 그다음에 경주는 울산과 연결된 그 벨트를 형성하고 있어서 경주, 구미, 영천은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포항은 네. 그 2차전지 핵심 소재와 원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센터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의 앞으로 역할과 또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저희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경상북도의 2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항을 2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산업단지로 키워 K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북 배터리 규제제의 특구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2차전지 시장의 90%가 중국, 유럽, 북미 3개 대륙에 있기에 대륙 맞춤형 국제기준 정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포항시가 K배터리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